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 과오에 관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국회의원은 더 잘하는 너희가 해라. 웬만한 건 다 넘기고. 100% 마음에 드는 발언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외교, 경제, 안보, 조직관리는 매우 탁월했다는 게 정평입니다. 우선 전두환 정부는 외교에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 자금을 받아냅니다. 5.0 출범 직후 새로운 국정을 구상할 때 대일청구권 100억 달러를 요구하자는 구상을 합니다. 국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국풍축제와 더불어 정권교체기에 경제 난국을 푸는 외화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혈체 100억 달러를 내라. 민비의 피, 의병들의 피, 독립운동가들의 피, 한민족을 무차별 학살하고 약탈, 착취한 피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일본을 윽박질렀습니다. 안보 무임승차 채무도 갚아라. 일본 안보는 한국이 지켜주지 않느냐. 아시아와 일본 평화의 보루 한국에게 방위비를 지불하라는 질타에 일본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안보 무임승차론입니다. 여기에 맞장구 친 미국 정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낙하산의 수상은 별 수 없이 두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측은 대동아 물장수냐며 허탈해했다지만 장단기 차관 60억 달러로 결말이 났습니다. 또한 1984년 9월 6일 하네다 공항에 내린 전두환 대통령은 영빈관 현관 밖까지 나온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초의 천황 영접입니다. 그날 저녁 일본 황실 사상 최대 규모의 만찬에서 히로히토는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 건국 후 사상 최초로 일본 천황이 머리 숙인 공식 사과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경제 분야에 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재익 경제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라고 하는데 틀린 소리이며 특히 국정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를 세워 국가 운영에 나갔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운영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김재익 경제수석입니다. 김재익 수석은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박사로서 수재였습니다. 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경제 분야에선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김재익 옆에서 경제 과외를 받았으며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대통령은 김재익에게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김재익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정치 자금은 절대 상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전 대통령은 유명한 대사를 말합니다. 좋아. 이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김재익 수석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1978년 2차 5.1 파동으로 경제가 마이너스로 주춤하던 시기에 전두환 정부 김재익이라는 경제수석의 도움으로 전두환 정부 내내 평균 10%대 성장률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규제 철폐와 시장 개방, 국제화 등을 주장했던 그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는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철저히 안정주의자였던 그는 기존 방식을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물가 잡기로 대표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의 모든 정책은 경제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박사를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주었고 그는 절대 권력의 울타리에서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경제 자율화의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부가가치세,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예산 동결, 미래를 주도할 통신산업의 육성, 금융실명제를 통한 지하경제 척결과 공정거래제도의 부활 등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이 입안한 경제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외교도 안정적이고 경제도 안정적이고 이러다 보니 안보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하자고 경제 교과서에서도 없는 극좌 정책을 밀어붙이며 인사, 조직관리 능력, 외교, 경제 안보까지 전두환 정부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대통령은 2012년 3월 14일 예일대학 경영대학원 학생들과의 대화를 연희동 자택 지하에서 열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을 평가하는 자리를 외부 인사들과 가진 건 1988년 2월 퇴임 후 처음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5공화국의 경제정책이 주제인 만큼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였던 401 전 재무부 장관을 대동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원래 전문 분야가 군사작전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401 박사에게 질문을 하고 라면서 솔직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허덕이던 80년 초 한국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킨 비결을 묻자 자부심에 차 직접 답변에 나섭니다. 우리 경제 성공한 게 물가 안정이 가장 성공 요인이었다.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융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래서 투자할 수 있었고 이런 여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원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저축을 모두 열심히 해주고 해서 그 여분을 갖고 한 분야 한 분야 발전시키고 개척한 것이 이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믿고 있다. 전두환 정부부터 군인이나 공무원 봉급을 바로 은행에 송금했으며 이러한 예금고를 올리는 노력을 정부 주도형으로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립성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 대통령은 간담회 내내 이처럼 물가를 안정시키고 예금고를 올려서 압축성장할 수 있었던 첫 비결로 용인술로 꼽았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 경제를 살렸단 겁니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 철학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정부의 성공 비결인 용인술을 설명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특권은 인사권입니다. 전두환 정부처럼 엘리트 전문가를 내각에 임명해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병인 반일의식처럼 생각 없이 무조건 까고 보는 전두환 혐오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르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아닙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이 없으며 저급한 시민의식을 가졌는데 국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영 논리 정파 정치에 갇혀서 살 것이 아니라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